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독일인의 개인 방역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좀, 숨겨둔 비트 심장 세팅을 알려주고 싶습니다. 저는 이 테스트를 엄청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여기 이미 보시다시피, 봐봐, 의지가 100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수류탄을 많이 던질 거예요. 목적은 그냥 방벽을 쓴 다음에 수류탄으로 적을 한 방으로 잡는 거예요. 저는 다른 세팅은 그다지 재밌진 않아요. 그냥 충전기와 풍격 있고, 그리고 고화력. 그럼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. 거점을 점령해. 그것이 승리 조건이다. 이 맵이네요. 그거 아마 문제가 될 수도요. 어려운 거요. 오케이. 잡았어요. 오케이. 그거 되는데, 근데 여전히. 저는 요즘 웨픈 밸런싱, 이 게임의 웨픈 밸런싱 PVP에서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. 아마 이 게임이 나올 때부터 제일 좋아요. 하지만 매치메이킹은 진짜 별로예요. 요즘은 그냥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아마 데스티니 잘한 사람들만 남았는데,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하고 싶은 식으로 거의 못합니다. 저는 그냥 메타 쓰는 것보다는 그냥 무슨 재미있는 세팅, 무슨 그냥 그런 빌드를 만든 것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이 게임을 요즘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전 그냥 그런 세팅을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. 하, 잡았어. 그리고 무슨 세팅이냐면 그냥 바로 이런 세팅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 지금 봤죠? 제가 그 방벽을 쓰는 다음에 그냥 수류탄을 던져요. 이거는 그냥 무슨 메타 세팅이라고 할수 없죠. 아예 아닙니다.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냥 메타만 쓰는 것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거 봐요. 이 게임에는 그냥 재미있는 플레이스타일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데스는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말했듯이 제일 큰 문제는 대부분 수호자들이 뭐 메타 쓰니까 다른 세팅을 쓰는 것이 효과적지 않고, 그리고 미친 듯이 어려워요. 그래서 요즘은 뭐 여러분 이미 봤죠? 전 며칠 전부터 다른 게임 영상도 업로드 했어요. 그리고 전 그거 계속 할 거예요. 특히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 할 것이 많이 없을 때. 그리고 전 그냥 나 잡았어, 잡았어. 까비. 공 써봅시다.
거기 누가 있는 거 같아. 야, 나이스.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PS5 exclusive 게임이나 Xbox exclusive 게임에 관심 있으면 그거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. 그거 아마 그냥 스틸에서 할 거예요. 저는 지금 앞으로 하고 싶은 시리즈는 Sekiro 그리고 Demon's Souls 그거 한번 업로드 할 거예요. Nice, 잡았어요. 오, 도망가야 돼. 이제 뒤에 있는 거 있었어요.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.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. 도망갔어. 까위. 그리고 전 이 파동소총은 엄청 좋아하게 되었어요. 이거 또 메타가 아니지만 근데 생김새와 그냥 총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PP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. 근데 여러분 한번 알려주세요. 제 채널을 왜 구독했는지 그냥 진짜 데스티니 가디언즈에 관심 있는지 아니면 제가 뭐 다른 콘텐츠 좀 업로드하면 이거 괜찮은지. 지난주 보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업로드 한 다음에 뭐 이 채널에 그거 좋진 않았어요. 그거 업로드 한 것이. 아, 싫어. 그 산산조각? 하강?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 시공 시궁 헌터가 언제 누가 진짜 그냥 그 시궁 헌터 너프 언제 온지 진짜 알고 싶어요. 저 너무 싫어요. 한번 다시 누가 잡았을까? 가비. 저기 이 길에 몰아붙이고 있다. 본점을 내줘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. 큰일이다. 도망가야 돼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. 다른 사람도 있어요? 이거는 봐요. 아쉽네요. 근데 네, 다른 팀이 자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. 그런 이론은 좀 데스티니 좀 덜 하고 있어요. 요즘 저는 제가 이 게임 좋아하는 스타일은 하기 스타일? 요즘 그냥 효과 적진 않아요. 그럼 이거는 숨겨둔 빛의 심장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 그냥 수류탄 사람을 좀 잡고 싶으면 그냥 방벽 쓴 다음에 수류탄 던지세요. 그리고 그 융합 수류탄 써보세요. 플레이스타일이 재밌어요. 하지만 효과적진 않아요. 그래서 뭐 여러분 그냥 메타에 좀 지루하시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.
좋은 하루를 보내세요.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